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진단 플러스의 사회를 맡은 김윤신입니다. 오늘 이슈진단 플러스에서는 미세먼지 제대로 알고 해결합시다라는 큰 주제하에 다섯 번째 시간으로 지하생활 속의 미세먼지, 시민들이 숨이 막힌다라는 내용으로 지하생활 공간인 지하철역, 지하상가, 지하주차장, 기타 지하생활 공간에서 생활하는 많은 이용자와 거주자들이 왜 숨이 막히는지, 이런 생활에서 이용자와 거주자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전문가를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자리를 함께해 주신 김조천 교수님과 조영민 교수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국대학교 사회환경공학부에 재직하고 있는 김조춘 교수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환경공학과의 조영민 교수입니다. 네, 두 분도 외국 여행 시에 지하철역이나 지하상가를 방문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네. 네, 우리나라의 경우 초창기에 비해서 지하 생활 공간의 공기질이 많이 개선되었지만 가까운 일본에 비해 지하 생활 공간에서 숨 쉬는 공기가 조금 다른다는 것을 이제 느낄 수가 있는데요. 먼저 지하 생활 공간이라고 하면 주로 어디를 얘기하고 또 각 지하생활 공간에서의 미세먼지 현황이 어떤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느 공간이 미세먼지 농도가 또 가장 높은지 여기에 대해서 먼저 우리 김조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하면 지하생활 공간이란 다수인이 이용하는 지하역사라든가 지하도 상가 그리고 지하주차장 등 지하시설의 생활 공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18년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실내 주차장, 그리고 지하역사, 그리고 지하도상가, 이런 지역들을 미세먼지 농도를 이렇게 비교해 본 적이 있는데요. 2018년 환경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실내 주차장이 81.2, 지하역사가 69.4, 지하도상가가 48.7로 해서 실내 주차장이 가장 높은 걸로 나왔고, 그 다음에 지하역사가 다음으로 높은 걸로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그 노출 인구와 노출 시간을 고려한다면 지하역사가 이제 건강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그 지하생활 공간에서의 어떤 미세먼지 발생이 주로 어디에서 발생되는지 우리 글쎄요. 네. 공간, 실내 공간에 따라서 그 발생원과 또 그 공간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 또는 시민들의 활동도에 따라서 뭐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조사 내용에 보면은 의류, 뭐 화원이라든가 또 어떤 음식점 이런 곳들에서 다양한 미세먼지 외에도 다양한 오염물질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다중이용 실내 공간법에서 공기질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11가지의 물질 가운데서 특히 미세먼지 같은 것들은 모든 실내 공간 내에서의 활동들 또 어떤 조리라든가 움직임 그런 또 취급하는 물질들 그런 공정들에 따라서 다양하게 미세먼지는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CO2라든가 포르말데히드와 같은 부유시류, 부유세균류 이런 것들이 있고요. 예. 우리가 이제 뭐 서울시만 하더라도 뭐 지하상가들이 많이 네. 있죠. 그래서 지하상가와 연결된 지하철역이 이제 보통 또 오염도가 높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 지하철하고 지하상가 일부, 지하상가가 일부가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될 수도 있는데 글쎄 이제
그 지하 공간 내 미세먼지를 이제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보면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외부에서 유입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외부에서 유입될 때는 청호라든가 통로가 결국은 문제가 될 것이고 자체적으로 발생한다면 특정한 어떤 공정, 발생 원인 있는 공정과 그 움직이는, 이동하는 시민들, 사람들의 활동도 그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하철하고 굳이 연결을 한다면은 글쎄요, 지하철이 아무래도 지하 역사 또는 그 터널 이쪽에서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니까 그것들이 네. 상가 쪽으로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제 역시 이제 지하철역이 이제 지하 생활 공간에서의 이제 어떤 대표적인 지하 생활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출퇴근 시간에 따라서 이제 미세먼지 농도가 굉장히 달라지겠지만은 어떤 우리나라에서 이제 전국적으로 지금 지하철역 이용객이 어느 정도 되고 또 평균 시간에 따라서 이제 이 미세먼지의 농도가 좀 다른 자료가 있습니까? 네. 전국적으로 지금 약 658개 정도의 지하역사가 있는데요. 네. 현재 약 한 1,000만 명 정도가 네.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은 강남역이 뭐 20만, 뭐 잠실역이 하루 이제 18만, 홍대 입구가 17만 해서 이제 환경부 2018년 자료에 의하면은 이 세계 가장 이제 출퇴근을 많이 하는 그런 역사로 지금 나와 있고 또 지하철 운행 이제 빈도가 높아지면 자, 이제 미세먼지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지하철의 대표 공간이 지금 이제 지하 어떻게 보면 객실이 가장 높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출퇴근 시간에 따라서 이용자들의 그, 이런 평균 이용 시간 뭐 이런 것들 보면은 하루에 2017년 잡코리아에 하면 하루 평균에 한 101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네. 101분 정도가 지금 2시간 조금 미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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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중에서 지하철을 타는 그 비율을 보면 전국적으로 보면 27.7%가 지하철을 타고요. 네. 그리고 서울만 본다면 약 38.9%가 네. 지하철을 탄다고 합니다. 거의 40% 네. 상당히 많은 네. 퍼센트를 차지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지하철역 아까 그 객실 안에서의 오염도 오는 사실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이 이제 지하철 하면은 이제 가장 큰 부분이 이제 원인이 터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스크린 도어 설치 전하고 후를 비교해 보면 네. 스크린 도어 설치 전에는 거기 터널에서 나왔던 그런 미세먼지들이 승강장으로 해서 대합실로에서 바깥으로 이제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네. 스크린도어를 설치한 이후부터는 이게 이제 가로막혀 있다 보니까 승강장의 그 환기 비율은 굉장히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터널의 환기 비율은 굉장히 낮아져 버리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터널의 공기가 미세먼지가 아주 나빠지는 그런 결과가 돼서 사실상 이제 거기를 객실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동을 하는데 네. 거기에 그 환기 그 팬을 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그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이제 그런 틈 사이로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상당히 그 객실이나 승강장에 미세먼지가 이제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승강장하고 이제 또 대합실 뭐 오염도가 다르죠. 또 외기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지하철 오염도를 이제 저도 예전에 이렇게 측정해 보면은 바깥에 외기가 나쁘면 자연히 이제 유입되는 공기도 나쁠 수가 있고 또 지하철역에서도 이제 층에 따라서 뭐 승강장하고 대합실하고 또 이제 객실 안에서 근데 이제 저희가 아주 초창기에 지하철역 공기 조사했을 때 그 당시 이제 오염도가 높은 그런 역에 대해서는 스크린 도어를 설치하는 게 좋겠다라고 네. 이제 건의를 드렸는데 그게 이제 그냥 일시에 뭐 전 역에 대해서 스크린 도어를 하다 보니까 또 그런 문제점이 네. 발생한 네. 것 같네요. 네. 아, 그러면은 지하철역 공기는 평균적으로 어디가 제일 나쁘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터널이 역시 터널이 그 주요 발생원이기 때문에 터널이 가장 공기질이 안 좋고 그 다음에는 터널과 인접해 있는 승강장 그리고 나서 또 외기하고 가장 가까운 대합실 이런 정도의 순서로 되지 근데 이제 않을까 터널은 우리가 뭐 지나다니는 건 아니니까 직접적으로는 또 하여튼 터널의 나쁜 공기가 이제 안쪽으로 들어온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조사에 따르면은 그 스크린 도어가 있고 없고 물론 이제 스크린 도어가 있는 곳에 승강장의 미세먼지 농도가 뭐 2호선의 경우 22.4 마이크로그램 퍼 큐빅 미터고요. 그다음에 5호선의 경우 18.2 승강장 호선마다 다르다. 그렇죠. 약간씩 다른데 스크린 도어가 없는 곳은 없는 곳에 승강장은 30 마이크로그램 평균적으로 높고 있 상회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승강장에 이렇게 있는 그 뭐라 그럴까 스크린 도어가 터널에서 들어 나오는 그 미세먼지의 유입을 어느 정도 차단하는 효과는 있다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반면에 또 객실 내에 오염도의 영향이 농축될 수 있는 그런 있다. 개연성이 있죠. 혹시 이제 지하철 객실 말고 일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이제 대중교통의 어떤 버스라든가 다른 그 대중교통 차량의 어떤 미세먼지 자료가 있습니까? 네, 환경부 실태조사 결과 지금 한국실내환경학회에서 2014년도에서 15년까지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지하철이 가장 높은 걸로 나왔고요. 연평균에서 99, 고속버스가 31, 그리고 KTX가 28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지금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좌석버스도 이제 뭐 이게 실험 결과가 지금 27로 나와 있네요. ITX 21 이렇게 해서 그래서 아마 지하철이 가장 높게 나오는 걸로 이렇게 지금 결론 짓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거의 40%에 가까운 서울 시민이 이용하는데 지하철역의 공기가 아직도 나쁘다. 이게 이제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지하철역에 있어서도 이제 저희가 이제 미세먼지만 얘기했는데 미세먼지 말고도 다른 우리 공기 오염 물질이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렇죠. 일단 미세먼지가 가장 피부로 와 닿으니까 우리가 이제 미세먼지에 대해서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또 의외로 질소산화물의 농도도 꽤 높은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질소산화물. 네. 질소산화물은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하상가 같은 데서는 이제 그 안에서 뭐 이렇게 조리기구. 조리를 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 발생되는 것들이 있고 또 이제 우리 포목점들이 많이 있죠. 네. 옷가게들. 그런 데서 이제 포르말데이드도 그렇습니다. 많이 나오고 또 다른 뭐 여러 가지 그 우선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지하에 내려가면은 이런 것들은 이제 또 다른 어떤 발생원이 따로 있는가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지하 이제 지하철 외에도 지하 상가라든가 지하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음식점들, 음식점들의 조리기구에서부터 여러 가지 연소 과정에서 많은 오염물질이 나오고 또 거기서 심지어는 미생물 같은 거. 그래서 2019년부터 정부에서는 곰팡이를 또 실내 공기질 관리법 거기에 하나의 주요 지표물질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뭐 또 제가 볼 때는 이제 아무튼 지하철 승강장은 당연히 이제 미세먼지 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금 말씀하신 NO2 질소산화물 이것도 원인을 보니까 지금 그 원인을 알아가지고 지금 이제 대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뭐 그 밤에 보면은 역사에서 디젤 차량들을 많이 써요. 그러다 보니까 디젤 차량에서 나오는 그런 질소산화물이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질소산화물과 같이 합해져서 대개 보면은 그 외부 농도보다 아래 지하에 역사에 있는 승강장 농도가 더 높아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알아보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객실의 경우는 이제 미세먼지 저는 가장 또 하나를 든다면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는 지금 상당히 지금 이렇게 환기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좀 높은 농도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VOC라 해서
휘발성유 화물질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지하상가는 미세먼지, 그다음에 포르말디하이드 그리고 휘발성유 화물질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하 주차장은 어떻습니까? 지하 주차장 당연히 미세먼지가 네. 아무래도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이산화탄소, 네. CO2가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또 든다면 이제 휘발성유 화물질이 이쪽으로 네.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또 지하 생활 공간에서 네. 어떤 건물의 지하에서 또 일하시는 분들이 최근에는 많지 않습니까? 네, 네. 대형 건물들에도 네. 지하가 뭐 지하로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런 데서 발생하는 이제 미세먼지 이외에 다른 오염물질로 인한 이제 건강 피해 같은 것이 이제 많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예전에 이렇게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역시 이제 그런 자각 증상들을 많이 호소하죠. 우선 먼지가 많으면 뭐 여러 가지 네. 뭐 그 기침이 나고 눈이 따갑고 뭐 이제 그런 지하상가에 계신 분들의 설문조사를 예전에 해보고 직접 우리가 조사해 보면은 그런 이제 그 지하상가에 계신 분들 가장 많은 것이 눈이 따갑다, 목이 뭐 칼칼하다라든가 그런 자각 증상의 호소가 이제 가장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하 생활 공간에서의 어떤 미세먼지를 비롯한 다른 공기 오염물질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 이제 또 지하 생활 공간에서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라돈이라는 방사능 물질도 또 문제가 됐었죠. 네,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네. 뭐 저보다는 우리 김희신 교수님께서 이제 전문가신데 이 대략 이런 지하 생활 공간에서는 아무래도 심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하로 많이 깊이 들어갈수록 이제 상당히 화강암 지역들이 이제 특히 이런 라돈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런 그 심도가 가장 깊은 지하철이 산성역 55.6m입니다. 굉장히 깊은 깊이가 있고요. 청량리역이 이제 가장 낮은 6.44m 1호선에 청량리역이 가장 낮은데요. 이제 심도가 깊을수록 그래서 제가 한번 좀 신설 역사들을 한번 좀 조사를 해봤더니 예. 2014년 신설 역사 라돈 조사 결과를 보니까 9호선 그리고 분당선에 9호선이 이제 공항시장 신방화, 구반포, 그리고 분동선이 이제 서울숲, 압구정 로데오, 강남구청역, 수서역. 이것들을 이제,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준이 현재 148, 베크렐입니다. 네. 베크렐인데, 지금 당장 이걸 봐도, 서울숲 같은 경우 보니까 2014년도에 246. 대합실이요. 예. 승강장이 251.7. 뭐 이렇게 해서 5배 이상이 되네요. 네, 상당히 네. 좀 높고요. 근데 이제 더 놀라운 것은 WHO는 100베크렐. 물론 이제 단위 평방미터당 100베크렐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웬만한 부분들은 다 이제 초과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지금 미국 EPA에서는 네. 74 네. 베크렐을 이제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이 점점 강화된. 네네. 왜냐하면 미국은 네. 라돈이 한때 큰 문제가 돼가지고 네네.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서 이제 폐암 원인의 1위로 네네. 이제 등극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경우가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따르면 이제 지금 74를 초과하는 지역들이 현재 이제 신설 역사에서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많은 또 좀 연구가 돼야 될 것 같고 또 국정감사를 통해서 제출된 서울 메트로라든가 서울 도시철도공사 자료를 보면은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 역사 터널 배수 펌프장 라돈 농도가 기준치 그러니까 148 베크렐에 20배 최대 네. 20배를 초과한다고 예. 이렇게 환경일보 2015년 자료 보니까 나와 있네요.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상당히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하철역에 예전에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은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철역에 깊이 팔수록
아, 아주 그 라돈 농도가 높아가지고 아, 예전에 이제 1호선만 처음 있을 때 그때 조사를 해보니까 중앙청력하고 안국력 이게 네. 가장 높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깊이 있는 또 지하수가 흐르고 그러니까요. 있어가지고 네. 지하수에 있어서의 라돈 농도를 해보니까 역시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네. 지하에 깊이 있는 지하수에 함유된 라돈 농도가 우리가 공기 중으로 올라감으로 네. 인해서 결국에는 그 지역에 있어서의 라돈 농도가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관리는 실질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이제 라돈 방사능은 무턱대고 무서울 것이 아니라 방광기가 작기 때문에 우리가 환기만 잘 해주면 네.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지하철 공사에서도 이제 그런 그 어떤 라돈 농도가 높은 역에 대해서는 네. 어떤 환기를 강화하는 네. 조치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앞으로 이런 그 라돈 농도가 높은 역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 지하수 말씀하신 대로 지하수로 이제 청소도 터널을 네. 많이 하고 그러는데 지하수의 문제도 있고 요즘은 이제 그런 경우가 좀 적습니다만 그 홍수가 났을 때 침수가 된 이후에 지하철 역산의 라돈 농도가 예. 굉장히 많이 상승하더라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제 라돈뿐만 아니라 이제 뭐 여러 가지 오염 물질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지하 생활 공간에서는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제 지금 가장 우리는 미세먼지 이제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각 증상 호소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이 그 뭐 증가되고 있는 네. 우리 생활 공간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그 자각 증상이 반복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어떤 호흡기계 질환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 질환으로 뭐 눈에 이상이 생겨서 안 질환이라든가 또 피부 질환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이제 발생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계속적으로 그렇죠. 좀 연구를 또 조사를 확실히 먼저 알아야 네. 현황을 파악을 해야지 뭐 그리고 이제 우리 거기에 거주자들 이용자들의 자각 증상 또는 건강 상태 조사 그걸 안 다음에 우리가 관리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네. 또 최근에 네. 서울의료원에서 조사한 지하상가 네. 상점에서 장시간 거주하면서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가 좀 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빌딩 증후군이라고 네, 하는 네. 눈, 코, 목이 따가운 그런 증세들을 거의 두 명 중 한 명꼴로 네. 그런 증세를 호소하고 있다 그런 결과도 나왔었고 또 특히 지하 상가도 내 상가 내에 있는 음식점, 네. 또 제과점, 카페, 의류업, 무슨 패션 뭐 이런 그런 종류들 또 액세서리 관련 업종들 물론 전자제품이라든가 화장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빌딩 증후군과 같은 네. 유사한 그런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거 참 문제군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거주 공간이 이제 대형화되면서 또 지하로도 많이 들어가는데 일반 건강한 사람보다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민간계층이라는 어린이라든가 노약자들 또는 이제 이미 뭐 이렇게 앓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그 머무는 시설이 혹시 이제 지하로 갈 수 있는 거죠. 어린이집도 지하에다 뭐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그렇죠. 많죠. 제가 최근에 학교 일부 사립학교 몇 군데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네. 아무래도 비좁은 서울 시내, 비좁은 네. 공간 내에 더 많은 시설을 갖추려다 하다 보니까 또 동시에 이제 에너지 전략 그런 것도 고려해가지고 약간 밀폐형으로 되고 네. 지하 1층, 지하 2층, 체육관 심지어는 체육관도 지하에 건설을 하고 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그 건축 자재로부터 나는 VOC를
스스로 제가 직접 갔을 때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강한 냄새와 네. 어떤 강한 자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거기서 장시간 활동하는 어린아이들 또 혹시 이제 노약자들 그런 분들에게는 오히려 굉장히 건강상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하 공간이다 보니까 공기가 뭐 한 1평방미터만 해도 네. 그 무게가 1kg입니다. 예. 굉장히 무거운데 이제 지하에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밖으로 나오기가 어렵죠. 그래서 환기가 굉장히 아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하시설 민간군에 대해서는 제가 어린이집 미세먼지 측정 결과를 한번 좀 육아정책연구소 네. 2017년 자료를 보니까 아, 예. 여름과 겨울에 걸쳐서 지금 1년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보면 PM10 자료만 많은데 여기는 PM2.5 자료까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은 여름이 한 33 정도, 33 마이크론 파 큐브미터, 그 겨울철이 약 한 88 정도. 겨울철에 한 두 배 정도 높군요. 네, 예. 88.4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겨울철이 아무래도 이제 조금 전에 우리 조용민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밀폐된 자꾸 문을 닫고 밀폐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환기들이 잘 안 되고 또 이런 상태에서 지금 현재 어떤 공교롭게도 오늘 아무튼 2019년 7월 1일부터 예. 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신설됐고 예. 또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린이집 같은 그런 민간군에 대해서는 초미세먼지 이제 실내 기준이 35 마이크로그램 큐브미터인데 지금 보니까 여름철에 네 번째 지금 네 번에 걸쳐서 실험을 했었는데 네 번째 한 걸 보니까 이제 40.2가 나왔어요. 그리고 겨울철은 가장 높았던 게 이제 88.4 이렇게 나왔는데 35를 한 두 배 정도 이상 초과하는 그런 값들이 나온 걸 봐서 상당히 이제 민감군에 대한 그런 그 정부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상당히 많은 노력이 지금 있긴 하지만 좀 더 좀 체계적인 그런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환경부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네. 이제 그 지하 공간에 대한 기준이 따로 있죠. 네. 네. 그래서 그 지하 생활 공간에 있어서의 미세먼지 기준이 어떤지 또 다른 물질에 대해서도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유황님은 그 기준에 네. 대해서 좀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이번에 지금 2019년 올해죠. 올해 이제 7월부터 초미세먼지가 네. 신설이 됐습니다. 네. 원래는 권고 기준에 있던 게 네. 유지 기준으로 이제 유지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겁니다. 강제로. 예, 강제로. 아하. 예, 그렇죠. 그리고 권고 기준은 말 그대로 권고하는 권고. 그런 건데 이게 지금 의료기관이라든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네. 예. 이런 민간 계층군의 이런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35라고 하는 네. 아주 낮은 값이 네. 지금 책정이 됐으면서 낮은 값은 강한 기준이죠. 강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이게 지금 신설이 돼 있고 네. 또 미세먼지 일반 지하역사라든가 지하도상가 뭐 대합실 그리고 도서관, 박물관, 공항터미널 뭐 미술관, 대규모 점포, 영화 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뭐 이런 지역들도 지금 미세먼지의 그 초미세먼지죠. PM2.5. 네. 초미세먼지의 그 기준이 강화가 돼서 50 이하. 상당히 강화된 그런 예. 지금까지는 우리나라가 지금 2015년부터 실내공기질법을 예. 전 세계 최초로 예예. 공표를 해가지고 2017년도 대만이 우리나라를 따라서 그렇죠. 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 뒤로 지금 싱가포르이 만들고 있고 네. 지금 이제 이런 전 세계적으로 계속 지금 이제 실내 공기질이 이제 중요한 그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50 이하라고 하는 이런
값을 책정했다는 것은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네. 그리고 미세먼지 PM10 미세먼지도 전에 150이었던 게 강화가 돼서 100입니다. 100. 아, 예. 네, 100으로 됐고 또 좀 전에 말한 민간계층, 의료기관이라든가 이런 민간계층도 75 이하 이렇게 지금 하향 조정이 돼서 지금 7월 1일부터 이렇게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 개정은 2019년 2월 13일 날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기준은 외국의 기준에 비해서 지금 어느 정도인가요? 아까 WHO 기준에 우리가 있는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외기에 있어서의 미세먼지 기준인데, 그렇죠.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실내 공기질 관리 기준은 전 세계에서도 제일 먼저 만들었고, 네네. 지금 우리 조 교수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하철역, 외국의 지하철역에 이런 관리 기준 같은 게 있나요? 특별히 그 외국 같은 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많이 있질 않습니다. 네. 외국 내 지하철 같은 경우는 터널 자체가 상대적으로 좀 깨끗한 편이고 창문을 늘 열 수 있는 구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네. 지하철 지하도만 계속 다니는 게 아니라 외부로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서 공기 순환을 시킬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크게 있는 것 같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예, 지금 지하 역사의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처음인데 그렇지만 일반 건물 실내 네. 공간에 대해서는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PM10이 네. 그러니까 미세먼지죠, 미세먼지 보통 예, 150 정도로 지금 돼 있고요. 그다음에 대만이 75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시 여기고 계시는 PM2.5 초미세먼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지금 이번에 이제 신설이 됐고요. 대만이 이 35로 지금 법적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 나라들이 이런 법적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관리만 잘 된다면은 네. 기준치에 대한 네. 관리가 제대로 되면은 우리 지하 생활 공간은 아주 쾌적해질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굉장히 좋은 공간으로 거듭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을 탈 수 있도록 네. 이런 배려가 되는 거니까 자동차를 덜 타고 네. 그만큼 이제 선순환 될 수 있는 거죠. 네. 바깥 공기가 좋으면 또 그 지하에서 공기도 좋고 네. 또 나쁘면 또 같이 또 나빠지기 때문에 흐름이 네. 같이 가기 때문에 서로 선순환 구조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최근 지하철역의 공기질 관리를 위해서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준다라고 결정을 했다는데 네. 이런 지하생활 공간에 있어서의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서는 어떠한 뭐 다양한 공조라든가 환기시설이 있는데 네. 어떤 기술이 가장 최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아 글쎄요. 그렇게 간단하고 쉬웠다면 이미 우리가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을 것 네. 같은데 지하 공간이라는 어떤 폐쇄적 특수성 때문에 그 공기 순환이 굉장히 불량합니다. 네. 원활하게 되기가 예. 힘든 그런 구조고요. 예. 또 특히 이제 오염물질 발생원이 지하 공간 내에 있다면은 그 오염물질이 그 제한된 공간 내에서 농축이 되고 그래서 공기 정화 장치 하나 가지고는 될 것 같지가 않고요. 예. 그게 이제 강제 환기식 시스템이 설치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복합적이기 때문에 일단은 어떤 방법이 좋을까? 글쎄 제비산 이제 지하철만 놓고 봐도 또 일반 지하상가 사람들이 많이 유동하는 그런 데서 미세먼지들이 바닥에 깔려 있는 것들이 제비산 되는 걸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수시로 물 청소하는 것도 좀 필요하고요. 또 당연히 대형 공기청정기와 같이 부유먼지를 포집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필요하고 그렇지만 거기에 환기 방법도 반드시 적용을 하고 또 특히 이제 우리나라 요새와 같이 외기 미세먼지가 굉장히 나쁠 때는 그 실내에다 어느 정도 양압을 걸 수 있는 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공간 부피에 따라서 양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보고 이렇게 좀 복합적으로 해야지 단 한 가지 장치로 다 해결하겠다 이런 건 그러니까 조금 이제 무리인 것 같습니다. 대형 공기청정기를 설치해주기로 설치하는 것을 정부에서 보조해주기로 네, 네. 결정을 했대요. 대형 공기청정화장치라 하면 네.
거기 승강장에 놓는 그런 공기 정화장치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일반적으로 이제 환기 이를 통해서 크게 이렇게 장치를 만들어준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지금. 네, 근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이제 대형 공기청정기. 청정기. 공기청정기. 그런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최근에는 학교 뭐 공기청정기 하면 아시겠지만 가정용으로 나왔다가 또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놓는다 하니까 학교용 공기청정기 나왔다가 지금 이제 뭐 대용량의 다중이용 시설에도 공기청정기를 체육관에도 놔준다. 뭐 체육관용 공기청정기가 또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지하철역도 공기청정기를 놓는다 하니까 이제 아마도 과연 이제 거기에 대한 실질적으로 효과가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공기를 쾌적하게 하겠다는 데서는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이제 보통 이제 공기청정기 하면은 기계식과 이런 전기식, 복합식 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략 많이 쓰는 게 필터식하고 전기집진식 그렇죠. 이것들이 많이 쓰는데 문제는 이제 그 제가 볼 때는 이제 핫스팟 지역 아주 문제가 되는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만 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에너지도 문제고 또 비용도 뭐 천문학적인 그런 비용이 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잘 하고는 있지만 좀 더 좀 체계적으로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고요. 제가 이제 서울시 지하철 공기질 개선 사업단장을 2007년에서 2012년까지 맡아서 이제 인공지능형 공기질 개선 사업을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공조장치는 이제 환기, 이제 공기 정화장치를 다 포함하는 장치인데요. 그때 이제 이걸 적용하면 초미세먼지 공기질은 현재 2배 이상 이렇게 향상되면서 에너지도 40 내지 50% 이 정도로 지금 줄어드는 걸로 지금 그때 나왔고요. 서울시 전 지하역사에 적용할 거에 10년 동안에 약 한 1200억 원 정도의 에너지 전략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이제 추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게 너무 빨리 개발돼가지고 이제 AI를 이해하신 인공지능형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지금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될 적기에 시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관리 이전에 우리가 사실은 현황 파악을 해야 하는데 이 우리가 저 일부 역에 대해서는 우리 대기에서 하는 TMS 시스템을 적용해서 그렇죠. 지금 뭐 센싱을 하고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좀 더 확대시켜서 뭐 오염도가 심한 지역에 대해서는 좀 TMS 시스템을 그렇습니다. 적용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겠죠. 그러니까 우선 우리가 측정을 해서 오염도 현황을 파악하고 맞습니다. 나쁜 그런 지하 생활 공간에 대해서는 어떤 관리를 해야 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제 맞습니다. 환기라든가 뭐 공조 시설에 대한 뭐 재정비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좀 돼야 하고 또 청소도 가장 중요한데 그렇죠. 제가 예전에 보니까 이 그 초창기에는 이 공조 그 환기를 그 24시간 가동을 안 한 상태에서 그렇죠. 그게 환기라는 게 그렇습니다. 밖에 외기질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우리가 지하철역 주변 또는 도로 주변에서 이렇게 밖으로 벤틸레이션 돼서 나가는 그런 공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지역 주민들이 또 민원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단순 환기 그것도 좀 쉽지가 않은 그렇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측정 분석이 이제 많이 우리가 의지했다면 이제부터는 이제 저감을 해야 되는 시대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단순한 저감이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순한 저감이 아니라 이런 핫스팟 지역을 빨리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그런 TMS 이런 장비라든가 이런 그 측정 분석이 같이 요구되는 그런 저감 시설을 같이 갖추는 그런 시대로 지금 빨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못했던 이유가 이런 측정 분석 장치들이나 이런 것들도 비싸서 그렇죠. 못했지만 이제는 국산 장비들도 많이 개발이 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잘 활용이 된다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또 이런 그 저감 시설을 못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측정 장비보다도 더 비싼 게 저감 시설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에너지 비용이라든가 이런 그 기기 자체의 그 비용 이런 것들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예. 지금까지 못했지만 예. 이제는 국민의 여론들이 많이 수렴되기 때문에 이제 잘 관리만 한다면 예. 이런 부분들을 핫스팟 지역들을 빨리 알아내서 그런 지역들을 위주로 해서 한다면 상당히 많은 그런 에너지 전략과 이런 여러 가지 시간 전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저희가 지하생활 공간에서의 어떤 미세먼지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우선 우리 이용자들 또 거주자들 자체가 이 미세먼지의 중요성을 깨닫고 또 예방하는 방법을 이제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요즘은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사회에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생활 공간의 공기질 관리에 이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어떤 예방책이랄까? 두 분 각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4차 산업 시대 글쎄요. 4차 산업 시대라는 게 정보라든가 어떤 생활 양식의 극단적인 어떤 편중 현상이 지배하는 그런 시대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 공간에 그러니까 옥외 활동보다는 환경 변화가 적은 실내 공간에서 생활이 80% 아니 90% 이상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쾌적한 실내 공기질을 유지해서 건강뿐만 아니라 업무 효율을 향상시키는 방안은 필연적인 거고요. 또 시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공기질 개선을 요구할 수밖에 없고 또 그에 따른 적절한 기술이나 장치, 어떤 관리 기법 등이 보급되고 뒤따라야 될 것으로 봅니다. 통상적인 미세먼지나 유해가스 외에도 악취라든가 미생물에 의한 관리도 병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 또 여러분들이 이용자 입장에서 시청자 여러분에게 좀 한 말씀 어떤 식의 어떤 시민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없을까요? 네. 지금 우선 이제 그 말씀하기 전에요. 제가 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지금 이제 가장 문제가 된 게 초미세먼지 아닙니까? 네. 초미세먼지하고 제가 볼 때 이산화탄소 이 두 가지가 지금 상당히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지하 공간 어디를 가든지 국민이 어느 정도 이렇게 네 스마트폰으로 네. 좀 내가 지금 어느 정도 농도에 노출되어 있는지 네. 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시대가 오려면 그만큼 많은 이제 측정 이런 장치를 또 이제 이제 갖춰줘야 되고 이제 많은 비용이 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단계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나가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오면서 지하철 타고 왔거든요. 네. 그래서 보니까 이제 좀 이런 워낙 많은 사람들이 타니까 이산화탄소 농도가 한 1000ppm 정도 되면은 이제 그 기준인데요. 그 정도 되면은 졸음이 오고 좀 2000ppm 되면 두통이 온다고 합니다. 약간 두통이 왔어요, 제가. 아, 예. 그래서 오래 타시니까. 예, 오래 탔죠. 한 40~50분 탄 것 같아요. 그래서 했는데 이제 아무튼 그런 지하철을 타더라도 안심하고 탈 수 있는 날이 이제 오기를 기대하고요. 그냥 또 하나는 이제 실내 공기질 관리사 제도가 예. 제가 볼 때는 우리 예. 사회자님이 만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신설된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전문 인력이 예. 이제 지하 공기질을 관리하게 된다면 사후 관리가 된다는 의미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제 이런 것들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것 같고 또 이들의 현장 경험을 통해서 지하 공기질 관리 매뉴얼이 따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물론 있긴 있지만 네. 좀 더 이런 그 실내 공기질 관리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은 경험을 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직접 이제 매뉴얼들을 같이 작성해 낸다면 네. 아주 타이트한 그런 매뉴얼이 되고 또 많은 시민들이 그걸 좀 그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5년도에 전 세계 최초로 네. 환경부에서 이제 이런 미세먼지 법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법이 사실 만들어진 대로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인공지능형 이런 그 지하철 공기질 통합 관리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잘 만든다면
이걸 그대로 들고 중국, 대만, 오히려 선진국에도 팔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회가 되는데, 이러한 기회들을 잘 살려서 인력 창출도 되고, 또 국부도 유출하는, 국부도 이렇게 좀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그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4차 산업 관련된 그 IT와 연결시켜서 이것을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된다고 이제 오늘은 미세먼지 제대로 알고 해결합시다의 다섯 번째 시간으로 지하생활공간 미세먼지 시민들이 숨이 막힌다라는 내용으로 지하생활공간 내 미세먼지의 현황과 건강영향 관리 방안에 대해 두 분의 전문가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하생활공간의 미세먼지 문제는 우리 모두가 매일 이용하는 생활공간의 미세먼지를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슈 진단 플러스에서는 미세먼지의 해결을 위해 최고의 전문가들의 고견을 듣는 시간으로 향후 국가의 미세먼지 관리 대책 및 보건복지 정책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예정이오니 더욱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하여 채널 고정해 주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